오늘 어떤 간증? 4316번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16번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렛에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아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참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피 묻은 손 안사여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질병 부위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신신 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피가 폭포처럼 쏟아질지어다.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간에 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신장암이 치유될지다. 신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목 디스크가 치유되고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수면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질병마다 참 믿음으로 손 놓은 자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치유가 될지어다. 약간 손이 뒤틀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신 17, 18세 된
아가씨 머리에 주님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에스베스베스베스베스베스베스베스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해맑게 웃는 그런 그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베스베스베스 정신이 좀 하고 약간 몸이 뒤틀리고 정신이 약간 부족한데 아 천사 같은 얼굴 하고 있네요. 에스베스베스 나사렛에서 오늘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깨끗게 시험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그, 저번에서도 그런 환상을 봤는데, 오늘도 그, 17, 18세 된, 약간, 이렇게 손이 굽어있고, 약간 이렇게, 정신이 약간, 저, 부족한 그런, 성도였는데, 아주 천사 같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흰빛이, 이렇게 천사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유한 걸 보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날 좀 있습니다. 아, 저기 결과가 나오면은 내 간증 밑에다가 답글을 써주시면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316번에 어떤 간증에 중보기도와 축도를 끝마치겠습니다.